근데 오늘 정말 고마운 게 뭐냐면, 제가 정말 오랜만에 방송을 켰고, 또 이렇게 번개로 방송을 켰고, 공지도 안 했고, 또 제가 저녁 시간도 아니고, 이런 시간에 켰는데도,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 앞으로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뭐, 봉사단체랑 만들 거예요. 6.25 봉사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만드는 이유는요, 이제 방송을 작년에 재작년부터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유기견 보호소 소장님들이 평생 그곳에서 바깥으로 나오질 못해요. 그러다가 생을 마감하고 나이가 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1박 2일이나 2박 3일 이제 병원 가서 종합검사 한번 받아볼 수 있게, 아니면 여행 한번 다녀올 수 있게, 아니면 부모님 집에 가서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할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봉사단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호소에 1박 2일 들어가서 개들도 돌봐주고, 뭐 수리할 게 있으면 수리도 해주고, 뭐 용접도 해주고, 시설이 좀 편하게 쓸 수 있게 용접도 해주고요. 근데 그거는 일반인 봉사자가 그냥 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봉사자가 잘 배워가지고 개를 정말 잘 케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없어도 더 관리가 잘 돼 있고, 오면 더 편하게 개를 돌볼 수 있게 대청소도 해야 되고, 개들 케어도 해줘야 되니까. 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봄 같은 경우에는 여름 오기 전에 털도 밀어주고 뭐 청소만 하는 게 아니고요. 또 장마철 되기 전에 또 대비도 좀 해주고, 또 겨울철에는 또 이제 겨울 날 수 있게 또 준비를, 월동 준비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전문적인 건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제 봉사자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개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있잖아요. 또 유기견 재활 교육도 필요하잖아요. 입양을 보내면 재파양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얘도 재활이 필요해. 그런 것들을 무료로 무상으로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분에 한해서. 그래서 같이 이제 그 지역에 가까운 분이면 좀 더 접근이 편하잖아요. 저는 멀어도 뭐 올라가면, 혼자 올라가면 되니까. 그 지역에 있는 봉사자랑 만나서 이제 1박 2일이나 2박 3일을 대신 돌봐주는 거죠. 유기견들을. 보호소를 대신 애들도 돌봐주고 시설도 보수를 해주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봉사단을 만들 거예요. 작년 이맘때는 또 저희가 그 상수도나 지하수도가 없는 곳에, 이제 상수도가 지하수 없는 곳에 이제 그걸 했잖아요. 지하수를 개발해 준다고 또 막 모금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연탄도 이제 유기견 보호소에 또 지원을 했고요. 한 달을 지낼 수 있는, 개 300마리가 한 달을 지낼 수 있는 이제 연탄을 저희가 후원을 받아서 이제 지원을 했잖아요. 올해는 실방을 많이 못해가지고 그런 게 좀 적었는데, 이제 다시 또 준비를 조금씩 해야죠. 예. 봉사단도 꾸리고. 별아 고마워. 그 대신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교육을 공짜로 해드리는 거죠. 교육비 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받으러 가면 솔직히 대한민국 어떤 교육 받으러 가도 그런 노하우라든지 전문 지식을 받기는 힘들어요, 사실은. 그냥 토론 비슷하게 들어도 이게 뭐 그냥 맥도 없는 이야기만 듣고 와요. 그런데 200만원씩 투자라고 오잖아요. 아니면 그냥 종이 쪼가리 안에 받는다고 가는 거죠, 사실은. 진짜 전문적인 맥락도 하나도 없는데. 근데 저하고 있으면 진짜 실전편을, 실전 노하우를 아주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보호소에 가가지고 에리논에도 한번 영상이 떴잖아요. 개들끼리 막 물고 뜯고 싸워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거 영상을 찍은 놈이 잘못한 게 뭐냐면, 간식 던져주고 싸움 난 거 찍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싸움 하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같이 살고 있는 애들이 아니고 새로 들어온 애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소통이 잘 안 될 수밖에 없고. 아, 전라인님. 전라인님은 사료를, 어떤 사료를 먹이세요? 생식을 먹는데 문제가 없는데 사료를 먹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는요, 몸에는 문제가 없다고 봐야 돼요. 몸에 문제가 있으면 생식을 해도 무릎뼈를 쌉니다.